오늘은 모마 뽑기 하려고요. 이때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치히로도 얻었었고 S지만 다니엘도 S지만 얻었었고 이거 우연치 않게 얻었어요. 왓! 좋았산! 오늘은 새로운 신규 행템. 그럼 요거 하고 나서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뽑기 방송 하려고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뽑기 방송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총알을 모아왔습니다. 뭐 더 지체할 것도 없고 제가 뽑고 싶은 거든 단 네 가지. 네 가지 중에 뭐 하나만 뽑아도 이득. 아 그래도 솔직히 2000개 쓸 건데 2000개 쓸 건데 두 개만 뽑읍시다. 목표는 하이바 그리고 대가 그리고 그거 뭐였지? 그거 신규 아이템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뭐였지? 아 기억이 안 나네. 아 그거 하이패스 뭐 되지 않을까요? 조각만 나와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오! 아 무릎이 안 썼어. 뭐야 최대 럭키 말리. 아 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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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S행템 뽑는 게 낫겠죠? 나중에 쓸모도 있으니까. 아유, 젠자. 재료 떴다. 이거 얘 돌리면 뭐 나오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확인 좀 할게요. 이거 말고. 이건가? 자. 자. 아, 새해 기념. 꽝 없는 행운 아이템 이벤트.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그냥 칼을 갈았죠. 자, A 조각, 대가, 블랙홀, 축제 필요 없는데. A 뿔이 떠야 되네. 아, A 뿔 물음표 조각이 떠야 되네요. 아유, 이지네 이거. 야, 와, 그러면은 한 3회 망했다. 다시. 어, 에이, 나이스. A 뿔 떴어요. 바로 에이플 나왔으면은 바로 일단 준비해 놓읍시다. 강화. 어디 있어? 에이플 물표 어디 있죠? 아까 하나 있었는데. 있다. 얘를 비 넣으면 몇 퍼지? 돈도 많아요. 어. 오케이, 3회 성공. 3회 성공했으면 이제 A 써도 되겠다. 한 이 정도 쓰면 되겠지? 아, 됐네. 에이블 이렇게 두 개 써야지. 됐어. 이거 하나 해놓고 준비 하나 시켜놓읍시다. 얘 강화하면 되겠다. 얘랑 이래 막 섞으면 되죠. 후딱후딱 해야지. 사람이 지체할 틈이 없어 지금. 이 정도만 하면은. 아유, 실패했네. 아유, 야단났네 이거. 아이씨. 이거 빼고. 아, 됐어. 아, 큰일 날 뺐다. 와, 땀날 뻔했다. 자, 이거 해놓고 또 더 뽑읍시다. 돈은 아직 많아요. 돈도 있고 맘 먹고 왔어 아주. 뭐 떴지? 에스 떴다. 아, 좋지 않은데. 아유. 자, 한번 또 확인하고 봅시다. 와, 내가 왜 이리 많이 뽑았지? 아, 잠깐만. 아, 순식간에 900개가 날랐어. 어디로 간 거지? 두 개만 뽑으면 되니까. 왜 그러니? 아, 팔까? 강화할까? 에이플 하나 없는데. 일단은, 에이플, 아유. 후시가! 잠시만요. 후식이 좀 안고 합시다. 에차. 잡았다 이거. 후식아. 그러노. 후식이
이번 주 중성화하는데 아유 큰일났어 큰일났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예헤이 가만있어 후식이. 그래 응 가만있어 가만있어. 럭키 마일리지 3점? 럭키 마일리지 3점 깔까요? 할만한가 이거? 3점 하라 했는 사람 나.. 아 죄송합니다. 3점 하라고 했는 사람 지금 3점 하라고 했는 사람 어딨어? 지금 럭키 마일리지 3점 외친 사람 어딨어 지금? 지금 럭키 마일리지 누가 3점 외쳤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지금 조각 두 개 떴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화딱질이 날 것 같네. 일단 강화 A플 어차피 A플 하나 더 강화해놔야 되니까. 야 이렇게 성공이 될... 와 다 넣어 그냥. 어머 너 너무 됐어 너무 됐어. 아 너무 썼다. 돈 많이 썼는데 괜찮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에이 진짜 많네. 아 성공해라. 아 됐어. 에이플 두 개 넣고 이제 하나 나오겠지. 한 4회 정도. 야단 났네. 어? 오 2번? 됐어. 어 에이플 두 개. 와 이게 웬 떡이야. 와 에이플 두 개 떴어요. 에이플 두 개 떴. 아 B로 3강까지만 나가겠습니다. 에이플 두 개. 에이플 어디지? 아 찾았다. 1강 3강까지 했으니까 A 넣읍시다. 이제 물음표 넣어도 되겠다. 어 물음표 넣어도 상관없겠죠? 아 왜 자꾸 실패해. 안 그래도 지금 비싼데 이거. 아 안돼. 성공! 예스! 좋아요. 에이플 두개 또 두개 준비해놨죠 지금. 어 두개 준비해놨으니까. 아 돈 진짜 많이 쓰네. 이번에 다 쓸겠는데 이거? 이러다? 이러다 또 지금 돈 다 탕진하겠는데? 이런게 바로 재미 아니겠습니까.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 4강에서 어머나 세상에 성공! 아야 너 왜이래 왜이래 이거 기분 너무 좋잖아. 설레이잖아 지금. 설레입니다 여러분. 행템 하나 더 강화해 놓읍시다. 어? 3회 성공 에이플밖에 없으니까 좀 더 뽑아 놓겠습니다. 아. 아, 럭키 마일리지 최대. 3점? 잠깐만. 머리 안에서 싸우고 있어. 잠깐만. 아, 어떡하지? 아, 3점짜리? 10점? 3점? 10점? 3점? 아. 일단은 아니 한 4개 정도는 해줘야. 4개 정도 하면은 딱 뭔가 좋을 것 같은? 기분 좋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쓰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쓰면 돼요. 마음 편하게 한 3개 됐네? 에이플 2개. 어 저 3점짜리 하면 안 돼. 하나 둘 잠깐만. 물음표가 하나 둘, 셋, 세 개 있죠? 하나만 더 합시다. 어. 3점 진심 이득이에요. 아, 정말인가? 아니야. S를 할게요. 어. 안 돼, 안 돼. 왜냐면은, 그냥 이거 써야 돼. 뭐야, 이거. 이건 강화할 수 있나요? 강화 불가네.
과연? 아, 안 됐네. 아쉽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 이 정도면 충분해. 자, 그러면은 지금 에이플 3개 했고, 아유 픽살까지 나네. 3개 합시다. 어, 이거 말고 합성인가? 이벤트 합성. 와, 나이스! 됐어. 일단 원하는 거 하나. 다음은 아, 여행권 떴으면 좋겠다. 그 함께 가는 여행권 있잖아요. 함께 가는 여행권. 어, 사힐링은 제발 뜨면 안 되는데. 어, 파워줄 좋지 않나요? 파워줄 좋은데. 근데 쟤 그거한테 너무 많이 된통 당해가지고. 아, 진짜. 아니, 잠깐만. 아니, 아까 누가, 아, 아까 누가 말했어. 아, 파워7이랑 사일링 뜰 것 같다고. 진짜 말 드러냈어. 아, 진짜 소름. 아, 나 사일링 필요 없는데. 아, 저 풍월주가 있어서. 아, 제발. 아, 다 필요 없으니까 하이패스. 하이패스만이라도 제발. 하피, 하이패스. 내가? 됐어! 후시가. 아, 오늘 하이패스랑 대가 얻었네요. 아, 대가 말고, 아, 대가 얻고 싶었는데. 아, 하이패스 괜찮네. 어, 하이패스 떴네. 포우치랑 하이패스 다 했다. 오늘 진짜 다 했다. 투자할 만 했다. 이런 생각 합니다. 어, 아, 뿌듯하네. 잘했어, 잘했어. 스피드 헬멧 못 뽑은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뽑을 거 다 뽑았네, 지금. 대가, 잠깐만, 이거 33%죠? 그냥 대가가 몇 퍼지? 그냥 대가는 퍼센트가 진짜 낮나? 30%? 차이 안, 얼마 안 나네? 여러분, A도 합시다. 어. 그냥 대가 해야겠네. 그냥 대가로 또 올려놓죠? 이벤트 잠깐 확인할게요. 공지. 어, 잠깐만. 왜 이래 줘? 막 주네? 아, 다 재료에 비치네. 젠장. 아, 재료의 빚만 엄청나게 주네. 아, 좋다 말았다. 어. 아, 대박 뽑기도 다 해. 다이아 5개. 다이아 5개. 카드팩 5개. 7,000원. 다이아 5개. 아유, 끝났네. 아, 부질없네. 아, 저 진짜 아쉽네. 근데 오늘 그래도 괜찮겠든? 아, 이 정도면 됐어. 이번에 이벤트 그래도 잘 즐겼네요. 나머지 그냥 재미로 한번 돌려봅시다. 물음표 두 개, 아, A 두 개 있으니까. A 두 개랑. A가 있나, 내가? 하나 있네. A가 하나 있네. 마일리지 몇 점이지? 아, 보관함이 없네. 그러면은, 어, 강화를 조금 해놓죠. 강화. 하이패스. 15%네. 아, 하지 맙시다. 에이플 넣어서 강화해요. 둘 다 성공했네. 과연! 아, 큰일 났다. 아, 이게, 지금 A가, 와, A가 하나. 지금 A 하나밖에 없거든요? A 하나 더 있어야 돼. A가 하나 더 있어. 아, 그게 안 되네. 플러스 7강이 안 되네. 와, 어떡하지? 뷔페 먹었어요. 뷔페 먹었는데 A는 강화를 할 수가 없어요. 두 개 다 해보자. 뭐든 되겠지 뭐. 아유, 안 되네. 어, 망했네. 막 누르다 막 됐어. 아, 그냥 포기하자. 아, 어쩔 수 없다. A 하나, 둘, 두 개. 이거 초월 강화.
초월 강화 혹시 줘도 되나? 아이고 뽑기 좀 해야겠는데? 어머 나 C급 처음 봐. 어머 오 A 하나 떴고 A 하나 떴어요 지금. 와 나 C급 처음 본다. 어, 여러분 C는 파란색입니다. 너무 충격적이네. 아 나 C라는 저 행템에 C가 있었구나. 어 되팔기 눌렀는데. 행태 뽑기. 에이 안 뜨나? 에이 한 두 개 정도만 떠주면은 아이고 저런 챔프 포인트 그게 뭐예요? 팔기. 아이고 아 또 잘못 눌렀어. 팔고 뽑기 180만원까지만 해야겠다. 이거 부질없네. B 하나 뜨고 아예 안 뜨네. 이건 아예 가망이 없는 거네요. 내가 실수했네. 만원짜리 정화를 하지 않는 게 좋네요. 아 일단 부패는 강화할 건데 아 하필이면 그게 뜬 바람에 아 A 뭐 어떻게 못하나. 하나 둘 셋 어 잠깐만 A 딱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몇 점이죠? 0점이네. 아 A가 하나 없어가지고 아 있다 정화를 하십니다. 황금 프리패스 강화나 합시다. 황금 프리패스나 강화하고 X 누르고 황금 프리패스 A 넣을까? 아까운데 진짜 아쉽네. 아 이동 S 두 개 넣어서 하, 얘는 정말 아까워. 아 황금 돼지 S 정말 아깝네요. 트로피? 트로피가 뭐죠? 트로피? 황금 프리패스 강화했고 다음 또 강화해야 될 게 뭐죠? 챔피언스 리그? 아 알겠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30점인데? 어? 행태 뽑기권. 와 됐어! 여러분 바로 시작합시다. 준비됐어요. A도 하나 돌려봐야지. A는 뭐 뜨나? A 물음표 두 개 먼저 합성을 해놓죠. 근데 B로 다 떠야 된대. 다 될까? 3회 2회 망했다. B급을 내가 알아. 아까 왜 팔았지? 아 B급 한 개 실수였네. 아 재료에 빈 넣으시지. A 뿔도 넣을 수 있나? 되네? A 두 개 넣는다 치고 하나밖에 못하겠다. 어차피 하나밖에 못하네. 뚜두 합성해볼까요? 아이고 어 잠깐만 뜻밖의 초대권 괜찮나? 뜻밖의 초대권? 나 이거 없는건데 호출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지. 와 잠깐만 그러면 하이바 뜻밖의 초대권 사일링 그리고 하이패스 이렇게 끼면 되겠네. 아닌데 사일링 네 개 다 떴네? 아, 아, 비트초. 위가 있군요. 아, 됐어, 뭐. 아, 근데 좀 아쉽다.
그 세체 지금 나오는 거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버퍼링 걸리시는 분들은 일반 화질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호출은 이미 떴어요. 제가 퍼펙트 호출이 떴고 그래가지고 강화해야지. 아싸. 비록 사힐링이라는 필요없는 게 뜨긴 했지만 뿌듯합니다. 얘도 두 개 넣어서 됐다. 얘 빼고 다음. 아, 사일링 필요없네. 아, 푸페도 강화했고. 아까 떴어요. 아까 그 돌리면서 이거 할까? 뜻밖의 초대권 해놓을까? 뜻밖의 초대권 쓸만할 것 같은데. 합성 강화. 뜻밖의 초대권 강화해 놓읍시다. 5강 다 안되겠네. 다음에 해야겠다. 와, 65% 하이바 넣고 비타이바. 이제 템 세팅을 바꿔야겠는데. 이거랑 자리가 없네. 어머 세상에. 아, 근데 제가 지금 크리스틴이라서 이걸 뺍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아, 괜찮네. 돈도 없어. 돈 다 어디 갔죠? 아, 됐어? 이 정도면. 아, 괜찮네. 전 이만.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됐다. 그냥 풀강 합시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이거 말고. 이거 무조건 이거 세 개밖에 못 넣네. 아, 이거 1강밖에 안 되네. 아, 그냥 넣읍시다. 하고 이동한 다음에. 저는 이만.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앞으로도 더욱더 즐거운 방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뜻밖의 초대권 대신에 골든벨을 껴요? 아쉽다. 근데 오늘 뭐 많이 맞췄다. 뭐 이래 많이 맞춘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냥 골든벨이라서. 다음엔 더욱더 즐거운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빠이빠이. 이거 사일링 낄 필요 없는 이유가 치히로의 풍월주가 사일링이에요. 빠이빠이.